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20대 근로자 4명이 독성 물질에 중독돼 이 중 2명은 실명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이미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는 지난달 삼성전자 등의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제조업체 두 곳에서 20대 근로자 4명이 메틸 알코올에 중독돼 심각한 시력 손상을 입은 겁니다. 이 가운데 두 명은 두 눈이 실명될 위기에 처했고 한 명은 이미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메틸 알코올은 투명한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두통이나 중추신경계 장애가 유발되고 심할 경우 실명까지 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알루미늄 절삭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하는 고농도의 메틸알코올 증기를 근로자가 흡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국소대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면 마스크를 지급했던 걸로 조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작업 환경 측정과 임시 건강진단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또 전국의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가운데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3,100여 곳의 실태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